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 메이커 스타마스터 김영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친구 따라 분당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분당 탑 식구들에게 너무 또 감사드리는 게 뭐냐면 또 얼마 전에 또 안타깝지만 또 그런 또 압사 사고가 있을까봐 또 이제 불의의 사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이제 널널하게 와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주에는 죽지 않아요. 더 많이 또 찾아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거는 의외로 간단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뭐 누구 소개에 의해서 이 애텀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지금 알아보러 오셨는데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고 또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은 몇 가지 체크 포인트만 가지고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성공을 하고 싶은데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제일 컸을 것 같아요. 왜? 저도 5년 전에 딱 요 자리에 처음에 제 아내하고 요 자리에 처음 와서 애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봐 보면서 또 이제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또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제 1부와 2부로 나눠졌어요. 저에게 할당받은 시간은 한 시간인데, 제품 이야기만 해도 한두 시간을 좀, 해야 되고, 돈 버는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도 한두 시간 이상은 걸리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 시간 안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꾸겨 넣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빨리빨리 나가야 될 수 있음을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좀 만족하고 계신가요? 분위기 참, 왜 이래요? 질문이 이상했나요? 다시 한번 또 질문할게요. 애터미를 만나게 된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계실까요? 네, 이런 반응이 좀 나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처음부터 우울했잖아요. 네. 하지만 한 시간 그리고 또 2부에 우리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재열 총장님의 성공의 길 강의까지 한번 쭉 들어보시면 대략적으로 안개가 조금 거쳐서 내가 좀 잡아낼 수 있는 성공이라는 단어에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미래가 좀 암울한 노후가 불안정했었던 그런 상황에서 애터미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돈 벌어야지. 이 애터미로 한 달에 막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벌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또 처음에 온 것 같지는 않아요. 단순히 제품이 좋으니까. 제품 보면서 수당 한번 받은 그 어떻게 보면 기막힌 필연적인 우연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흔히들 인생이나 성공을 뭐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할 수도 있고 또 성공을 표현할 때 뭐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가라는 대로만 가면은 우리가 도달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로 내비게이션 설명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지금처럼 스폰서님들이 오세요. 다시 흩어지세요. 모이세요. 저기 세미나장 갑시다. 그런 거에 의해서 처음에는 몸에 힘을 좀 빼고 수영 배우듯이 힘을 좀 빼고 그냥 내 주관과는 상관없이 안내하는 대로 가다 보면은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라 있음을 좀 많이 느꼈으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도 한 5년 정도 이 사업을 해보면서 수많은 파트너들에게도 느꼈었던 이야기를 이 그림 한 장으로 잠깐 표현을 할까 합니다. 보통 이런 그림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서울로 출발해서 부산 목적지로 가고 싶은데 자꾸 내 생각이 저기 춘천 섭섭면을 잠깐 찍습니다. 또 강릉시 비비블 읍으로 가서 좀 잠깐 또 관광을 하나 봐요. 또 충주 센터 출근 안하리에 가서 또 태백시 한 줄만 하리 또 안동시 돼지클럽면이 또 유명한가 봐요. 거기서 또 이제 제육볶음 좀 드시고 또 당진시 제품 안쓰리 보령시 133 안하리 뭐 체험 안하리 뭐 또 그리고 또 요즘 또 김장철이죠. 전주시 김장면에 들려서 또 잠깐 또 이제 김장도 좀 같이 하시느냐 바쁘죠. 우리는 지금 성공으로 빨리 한 줄로 빨리 오기도 바쁜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뭐 대구의 드라마 보리 포항의 잠수 타리
뭐 광양에 사업하는 척읍 뭐 등등등 결국은 그래도 내가 가려는 목적지인 부산에 오면 다행인데 끝까지 문제는 저쪽 목포 남한 돈 안 대리에 가서 나 돈 안 되고 있다.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방향을 잃고 계신 분들은 없지 않나.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파트너도 지금 저쪽 어디선가 뭐 여기서 또 안 간 곳 많아요. 이 나이에 내가 할이도 있고요. 예, 뭐 등등등.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너가 혹은 여러분들 자신이 내 내비 주소에 어디에 와 있는지 체크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이제 웃고 시작해야지 또 딱딱하게 우리 애터미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하면 또 이제 처음부터 식곤증으로 또 이제 잠이 오실까봐 잠깐 또 웃어가는 페이지로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까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은 여기 무슨 교통부 뭐 사업 설명인지 아무튼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집중과 몰입을 좀 합시다 그런 이야기로 또 포문을 이제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요 애터미가 굉장히 많은 부업으로도 많이 알고 있죠. 대표적으로 저희 부부도 저는 원래 전 직장이 애터미를 만나기 직장이 이제 방송국 PD 일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좀 눈도 좀 노안이 금방 눈이 이제 40대 초반에 와버렸으니까 그래서 또 아이디어 가지고 살아가는 직종인데 통통 튀는 신이 PD들은 올라오죠. 위에서는 막 스트레스 주죠. 미치겠더라고요. 그런 차에 애터미란 파랑새가 날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사표 쓰고 애터미를 할 수가 없잖아요. 손가락 밟게 뻔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부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제 부업으로 혹은 야 이게 무슨 부업이야 이렇게 좋은 정보 빨리 전업으로 해서 돈 버는 일 빨리 끝내야지 anyway 여러분들 속도에 맞춰서 하시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아까처럼 방향성만 잘 가지고 속도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방향이 중요한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을 해 주실 것 같은데 막상 오늘처럼 이런 자리에 오기 전에 애텀이란 얘기만 딱 들으면 다단계잖아. 미친 개보다도 무섭다는 다단계를 나보고 하라고? 아우 나 못해. 그런 마음도 솔직히 저희는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 없는 것이 있어요. 회사 소개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준비 육상 선수처럼 바로 그냥 총 쏘면 뛰어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준비할 부분으로 보면 학벌, 능력, 뭐 인맥, 자본 저희가 5년 동안 경험을 했었을 때에는 다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뭐만 필요해요? 이 뚫린 입으로만 제품 정말 싸다,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무한 반복했다는 여기서 반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한데 아무나 성공은 못한다는 말장난 같지만 누구나는 성공할 수 있대요. 근데 아무나 성공 못하는 이유는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톨게이트를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결과적으로 나는 성공자가 안 되더라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특별한 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쓸 생필품을 내가 먼저 써보고 그 써본 감동을 자랑하는 거지 그 제품을 판다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오늘 꼭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다시 영업이고 판매고 세일즈가 아니라 뭐다? 내가 먼저 써본 제품을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다. 요 한 차이 가지고 굉장히 또 결과물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비자 집단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또 그 집단 안에서 자 여러분은 다단계 회사에서 소비자들이 두루마리 떨어지면 본인이 다시 사고 물 떨어지면 사고 스타킹 대신 가면 빵꾸나 구멍나면 사고 등등등 그렇게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일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다단계 회사에서 본인들이 재구매가 이루어진다? 이건 게임 끝난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이 자리에 모인 가장 큰 이유는 시스템 소득 때문에 성공이라는 내 노후에 좀 편하게 밥 벌어먹고 살고 지금 하는 일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요즘 평생 직업, 평생 직장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조사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언젠가 끝이 보이진 않지만 그냥 연봉 올리는 그 재미, 언제 잘릴지 몰라도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좀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막막함에 월급 500만 원까지 받는 게 요즘 직장인들 사람인이라는 곳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13년이나 걸린대요. 뭐 대기업은 조금 빠르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뚫린 입으로 제품 자랑만 정보 전달만 잘 했더니 5년에 지금 2억 연봉자가 거의 다 됐더라. 이 차이로 여러분들은 애터미의 비전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하우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쉬는 날, 또 날씨도 꾸물꾸물한 날, 이런 날 왜 오셨습니까? 노하우라는 것을 알고 듣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 애용하면서 지금처럼 이런 세미나, 시스템, 네, 계속 하다못해 여러분들 연애하고 할 때 한두 번 만나고 결혼 약속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계속 만나보고 또 이분의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충분하게 지금 어떤 분은 지금 아유 내가 그때 좀만 더 자주 만났었으면 지금의 영감하고 안 살았을 텐데, 네? 이 시스템을 참여하면서 이 애텀이라는 매력을 계속 충분하게 바라보셔야지 이게 조금 더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입소문을 내고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요 애터미 제품에는 여러 가지 우수한 철학도 있지만 제품 철학으로 보면 절대 품질이래요.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은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제품을 그냥 일개 구멍가게에서도 냅다 팔 수 있을 정도로, 즉 서민들도 쉽게 주머니를 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합리화시켰다. 그랬더니 소비자는 몰려오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런 개념으로 13년 전에 애터미는 시작했다. 즉 소비자를 타겟팅해서 사업자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을 평생 영원토록 얻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DNA로 시작된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과거에 다단계다라고 하면은 15년, 20년 전에는 자꾸 강매를 시켰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9시 뉴스에 그토록 하지 마세요 라고 정부 입장에서도 말렸었던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 애터미에서는 이미지 쇄신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돈 써서 가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소비자가 제품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그런 애터미가 이미지를 새로 썼다라는 거죠. 요즘 초등학교 4학년도 배우는 이런 유통의 원리래요.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거든요. 이제 글씨가 작을까봐 이제 조금 크게 했는데, 자, 문제가 유통 단계가 줄어들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각각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유통 단계가 적을 때는 생산자가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고 소비자가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 친구 다단계 해야 되겠죠. 이 친구 애터미하면 완전히 최연소 임페리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제는 유통,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유통 자체가 과거의 그런 뭐 일종의 경험 때문에 아예 바라보지도 않을 그런 타부시 여겨야 되는 그런 분야가 이미 아닌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과의 싸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 그래도 뭔가 뒤에는 칼을 들고 있겠지. 그래도 웃는 척하면서 나에게 뭔가 안 좋은 무언가가 있을 거야라고 중국 사람 빤스를 입은 사람을 위해서 네이버의 공정거래위원회 라고 한번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보시면 요 가운데쯤 보면 정보 공개라는 란이 있습니다. 요건 국가,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조차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종의 다단계 회사의 투명한 성적표를 공개하는 사이트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 공개란을 눌러보시면 또 가운데쯤 다단계 판매 사업자라는 그런 탭이 나옵니다. 그걸 또 클릭 해서 보면 지금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는 즉 다단계가 첫사랑이에요. 네트워크 애터미가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 뭐 기본적인 정보도 모르게 애터미를 알게 됐는데 고작 해봤자 뭐 아메이,
뉴스킨, 뭐 허벌라이프, 진로 하이리빙, 뭐 시크릿, 뭐 유니시티, 그 정도 한 10개 정도가 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소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다단계 회사가 120개 업체나 된다라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매년 매년 리플래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135개 업체, 어떤 때는 뭐 120개 업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 많이도 생기지만 많이도 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단계 회사가 성적표를 공개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1위부터 120등까지 쭉 나열이 됐겠네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알아볼 때에는 조금 더 지금 여러분들처럼 아 저런 사이트가 있었어? 나 이거 강의 끝나고 나중에 한번 들어가 봐야지 해서 알아볼 때 120개까지 다 알아볼 필요가 없겠죠. 저는 그때 당시 1위 업체와 2위 업체를 좀 중점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때 1위는 아메이였고 2위는 애터미. 정말 맹추격했던 애터미인데 지금은 이제 국내 판매 기준으로는 순위가 바뀌었죠. 애터미가 1위를 지금 당당하게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상호명 검색창에 애터미라고 치시면은 쭉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 몇 장만 좀 캡처를 했습니다. 방문판매법 법률에 의한 다단계 법이 국회법이 다단계 회사들은요 35% 회사가 100%라는 매출을 올렸다면 그 중에서 35% 이내로 소비자들한테 다시 돌려주세요 돈을. 이게 법이래요. 그런데 작년 한해 우리 애터미는 그 법률 비율 중에서 34.94 거의 정말 소비자들한테 정말 최대한 많이 수당으로서 풀어줬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작년 한 해만 이랬나? 하고 제가 몇 년 전, 13년 전까지 제가 다 클릭해서 봤더니 이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크게 펼쳐지지 이제 바뀌지 않는 게 뭐냐면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비율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다단계들은 이게 좀 바뀐 회사들도 많습니다. 소비자는 뭐 3, 4인데 사업자가 6, 7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매출도 없는데 돈 벌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애터미 말고 다른 다단계에서 나 돈 벌고 있고 집 샀고 차 샀고 인생 다 해결했어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 이렇게 회사는 많은데 성공자가 왜 없는지조차도 먼저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 또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의 우리 애터미 제품으로 사랑받는 제품을 봤더니 1위는 해모임, 그죠? 또 2위는 화장품, 또 건강식품, 화장품, 생필품 이렇게 각 분야별로 골고루 사랑받는 제품군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다단계 회사들은요. 1위부터 5위까지가 어떻게 보면 강제 조건인 거죠. 패키지 개념으로 아 사장님 사업하러 오셨구나 그러면 소비자랑 할 때는 약간 좀 저희는 틀립니다 해서 사업을 손드셨으면 요 제품 해가지고 패키지로 한 520만원입니다 700만원입니다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팔아 제껴 버리니까 골고루 사랑받는 슈퍼마켓처럼 골고루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1위부터 3등까지 5등까지는 그런 강제 조항으로 좀 결과물이 달라지더라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많은 제품으로 사랑받고 많은 매출 수출로 이어지는 우리 애터미를 만드신 분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분 뭐 중절모 멋있다. 연세 좀 지긋하시네. 그렇게 보이실 수가 있겠지만 이분의 또 이제 재밌는 양력 왼쪽에 뭐 글씨 조그만 거 포함 재밌는 양력이 크게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 다단계 유경험자예요. 여러분들처럼 회원 가입을 해서 그 단계부터 판매사 팀장 국장 하면서 다른 그 타 다단계에서 맨 아래 말단부터 최고 직급자까지 가본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경험자이셨고 또 두 번째로 정확히 한 20년 전이죠. imkorea.com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인프라도 아직 형성되기 전에 이미 장바구니에 담아서 쇼핑하세요 라는 슬로건으로 했더니 사람들은 빨간색 장바구니 주나요? 파란색 장바구니 주나요? 그렇게 아주 이미지도 없었을 때 너무 앞서갔다 보니까 완전 정말 풀썩 망했었던
그런 경험도 가지고 계시고 또 화장품 또 이제 부공장장 역할까지도 해봤다 보니까 화장품이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밖에 있는 뭐 설땡땡 뭐 SK 뭐 쓰리 뭐 랑땡 등등등은 왜 이렇게 비싸지?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못했었다라는 부분으로 아 마진을 줄이고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면도칼 경영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경험을 해놓고 만든 애터미다 보니까 이제는 애터미는 문제가 없이 지금 13년 동안 앞으로 정말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그런 DNA 자체가 틀린 회사를 만드신 장본인이다 라고 또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뭐라고 했죠? 저희는 사업자 마케팅, 그러니까 사장님들만 오시는 돈 벌려는 사람들만 모시는 사업자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부터 시작되는 소비자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한 고객, 정말 손님이 왕이다라는 옛날의 그런 그 표화처럼 우리는 오로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계속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받은 거예요. CCM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부분.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도 정말 양잿물이라도 돈이 되면은 팔아재 끼는 그런 대기업들, 대형 마켓들 많죠.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친환경, 유기농, 무독성, 제 목소리가 너무 감미롭나요? 여러분들, 이제 점심 식사 뭐 하셨을까? 네, 너무 감미로우면은 뭐 이제 제가 또 분위기 봐서 여러분들이 주무시지 않는 분 봐서 나중에 또 노래 한 곡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잠 좀 깨워드리면서 CCM 인증이라는 것을 받기도 어려운데 2019년도에 CCM 인증 받고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재갱신, 재검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제 인증을 받았었던 정말 업계 유일무이한 그런 애터미를 또 이제 자랑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무조건 왕인 거예요. 좀만 불편하면은 계속 소비자 민원 접수, 또 어떻게 보면 해결 방법. 그러면서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쿠팡, 새벽 배송, 뭐 로켓 배송 그 맛에 빠른 맛에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많이 소비자들이 갔다라고 하면 우리 애터미도 있거든요. 낮 2시 전에 클릭만 하면 다음날 100% 이길 배송도 하고요. 새벽 배송도 아자몰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라고 하면서 저희도 소비자들의 니즈 파악을 함께 또 같이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반품률이에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반품률이겠죠. 적게 팔려서 적은 반품률이 아니라 제일 많이 팔렸는데 가장 적은 반품률. 이코르 고객의 만족도가 높구나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도 요 표만 보시고도 거의 제로 반품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만드는 제품을 그냥 런칭만 해서 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다이소일 수도 있어요. 품질이 별로 안 좋은데 종류는 많아. 우리 애터미는 그런 거 지향하지 말자. 일품일사 정책으로 해서 정확하게 좀 잘 만드는 R&D 기업을 병풍으로 저희는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우리 애가요, 머리에 뭐 냄새가 좀 많이 나서 비듬 때문에 힘든데 좀 비듬에 좋은 샴푸 없을까요? 우리 애가 여드름 박사가 됐는데 여드름에 좀 좋은 화장품 같은 거 없을까요? 등등등의 의견을 소비자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R&D 기업에서 연구 개발 끝에 또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 2, 3개월 뒤에, 잠깐만요. 한 1년 뒤에 그 소비자의 그 니즈를 또 연구 개발 끝에 계속 신제품으로 어떻게 보면 과학품, 발명품 수준으로 저희 애터미에 대해서는 제품을 많이 연구 개발 중에도 있더라. 그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부분이 고순도 정제 기술, 뭐 다중 액정 캡슐 기술이란 약간 좀 생소하고 어렵죠. 쉽게 말해서 원소스 멀티 유스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어렵네요. 원소스. 소스 하나 가지고 멀티 유스. 이 소스를 화장품으로 개발시키면 화장품 대박. 이 원소스를 식품 쪽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쪽으로 멀티 유스를 할 수 있다라는 근본적인 특허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애터미가 앞으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그런 기술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에는 또 많이 접해보셨었을, 이미 접해보셨었을 효자, 효녀 상품이 있습니다. 뭐냐, 해모임과 앱솔루트가 그러합니다. 해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7년 연속 이 동종업계, 건강기능 식품 업계에 7년 연속, 8년 연속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든 업체가 그냥 경동시장 가서 청궁 당귀 백작엽 8888 끓여서 식혀서 넣는 게 아니라 독성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로 1년 365일 계속 남녀노소 누구나 먹으면서도 면역력을 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특허가 뭐 조금 이제 시간 관계상 더 깊이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오늘 모시고 오신 분에게 그런 자료를 꼭 좀 달라고 해서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원소스 멀티유스라고 했죠. DDS 기술이 인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DDS 기술? 의학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이제 암 걸리면 절대로 안 되죠. 암 걸리신 분들이 항암 주사를 맞게 되면 그 독하디 독한 주사가 항암 그 암세포를 따라가서 추적해서 죽이는 기술이 의학용어로 DDS 기술인데 그것을 화장품으로 접목을 시켰다는 거죠. 발라만 줘도 난 여기 김이 죽은 게 때문에 힘든데 좀 축축 처진 살이 나는 싫은데 라는 그런 나의 고민 부위에 착각 달라가 붙어서 도킹 시스템으로 브라이트닝을 해주고 리프트 업을 해주고 이런 부분으로 인정을 받은 게 요 트리플 크라운을 받았다. 장영실상을 받았고 NEP 신기술 신제품 인증상을 받았고 요번에 또 이제 그 세종대왕상을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이제 KBS 드라마 중간 광고 이후 광고에 혹시 아시는 분 아실까요? 작년에는 해모임 광고가 또 그 많이 보여졌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 3개월 정도만 하고 좀 끝났었던 그런 아쉬운 열심히 만들었는데 근데 이 요번에 12월 1일 날 온에어가 될 앱솔루트 광고는 1년 런칭 계약을 하고 근데 다른 뭐 종편 JTBC, SBS, MBC가 아니라 온리 KBS 드라마 중간 이후에 왜 그럴까요?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연령대의 아주머니들이 많이 발라야 되다 보니까 진짜로 그랬대요. 이것을 또 설명시켜 주시는 분이. 그래서 이제 그 타겟층만 상대로 해도 대박 나겠다. 해서 괜히 여기저기 찌르고 다니지 말고,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한 눈만 패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화장품 광고 하면은 뭐예요? 막 이쁜 배우들 나와서 막 잘할라 하고 몽환적인 그런 개념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는데 무슨 상 받았다고 그랬죠? 세종대왕상 받았죠. 모델이 세종대왕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극식을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세종대왕님이 나와서 막 뭐 연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세종대왕님이 같이 나와서 세종대왕상까지의 그런 프로파일을 진행을 할 기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많이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13년 즉 2009년부터 요이 땅 했었던 우리 애터미의 매출은 단 한 번도 동결이나 떨어진 적이 없이 우상향 곡선을 계속 그어 나가고 있다는 부분조차 이게 곧 큰 범주의 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2019년, 20년 곧 정도에 급격하게 막대 그래프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못 만나고 못 나가는 상황에서 진정한 그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말이 여기서 망했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여태까지 강매를 했든 뭐 했든 팔아 제꼈든이 아니라 정말 내 손가락으로 네 번 클릭만 하면 집에 배송까지 쉽게 해주는 이런 또 이제 딜리버리 시스템도 한몫 차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글로벌로도 계속 또 이제 그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 한국 미 포함 현재 24개국이 오픈을 이제 글로벌 오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너무 더우신 것 같은데 요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너무 좀 덥고 네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덥죠? 더워서 주무신 거죠? 제 탓은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야, 미국에서 건너온 다단계도 이렇게 힘들고 안 되는데 우리나라 다단계가 되겠니?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안 계실까요? 예, 저는 솔직히 처음에 그런 생각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글로벌로 계속 나가고 있다라는 거는 건강 기능, 뭐 우리나라 사람들만 피부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뭐 피가 있나요? 외국에도 해모임, 또 외국에도 앱솔루트 등등등으로 계속 인정을 받고 있는 나라가 애터미즘 계속 좀 들어와 달라라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정 15년 20년 전에는 아까처럼 계속 말리는 다단계 하면 안 돼요 라고 캠페인까지 벌렸었던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는 그 나라에서 무역의 날에 3억 불 수출의 탑까지 우리 애터미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쾌거까지 저희 애터미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던 여러분들은 다른 장표 다 까먹으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오늘 요 한 장으로 조금 임팩트 있게 말씀을 좀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이 과정을 모르면은 애터미가 다단계인지 다단계가 피라미드인지 피라미드가 애터미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피라미드는 말도 안 되는 제품을 가지고 강매와 부담을 주고 피해 사례를 줬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자, 요즘 이제 기존 다단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바뀌었을까요?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품질 가지고 홍수 나면 사람은 떠내려가고 소는 떠내려가도 돌침대는 안 떠내려갔었는데 그런 돌침대 가지고 한 번 사면 재구매가 일어나지도 않았었던 그런 제품 가지고 돈을 벌어왔었었는데 이제는 비교적 제품 품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풀지 못한 맹점은 뭐예요? 옛날에도 비쌌고 지금도 비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친구야 나 땡땡 다단계 시작했거든 하면서 좌우로 제품 들고 다니면서 강매를 시켜드리고 그렇게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그냥 보내기 뭐하니까 카다라고 보면서 싼 거 치약, 칫솔, 세제 그 정도 해주고 다음에 와 왜? 너무 비싸 그조차도 나 마트 가면은 두세 개, 다섯 개, 열 개 살 수 있는 금액으로 그냥 사준 것 뿐이야. 또 오니까 전화 안 받고 안 만나게 되고 그런데 애터미는 비스무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품질은 절대로 이보다 더 좋은 품질이 없을 정도 그리고 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회원들한테 피해를 주고 부담을 준 게 아니라 이익을 주다 보니까 재구매가 지속적으로 활발해졌다. 그러다가 또 이제 제가 잘 다녔던 방송국 때려친 결정적인 이유는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 그 사업으로 확장성이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이것을 큰 비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만 조금 차별점만 여러분들이 뭐 사진을 찍어 놓든 또 이제 내 머릿속에 좀 구조 개념만 좀 가지고 계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GSGS 아까 앞전에 이제 사전 영상으로 틀어 드렸었을 때 설명해 드렸었었는데 잘 유심히 보셨었을까요? GSGS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외국으로 나가는 우리 애터미는 좋아요. 그네 나라에 오픈해서 계속 인세도 받고 무역의 날에 수출상도 받아서 우리나라는 좋은데 수입을 당하는 그네 나라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애터미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자국민이 화장품 쓰고 쓸 때마다 인세가 계속 나갔는데 그네 나라 사람들은 정부 입장에서 좋기만 할까요? 그러니까 야 애터미야 들어오는 건 좋은데 우리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나라 이런 거 특산물로 유명한 거 있거든. 우리나라 이런 거 잘 만들거든. 세계적으로 인정받거든. 그러니까 너희 나라 애터미로 모아진 1600만 명의 회원들한테 우리 것도 좀 팔아줘. 그럼 너희도 좋고 우리도 좋잖아. 대신에 가격 싸게 드릴게. 이런 개념으로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캄보디아에서는 후추가 그렇게 유명한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후추도 이런 1600만 명이 같이 쓰는 이런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가격은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맞나요? 네, 그런 가격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멕시코는 또 아보카도가 유명해서 오일로 만들어진 제품, 또 이제 스페인 유기농 감자, 브라질 그린 프로폴리스 등등, 또 뭐 대만에는 샌드위치김, 뭐 파스 등등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우리나라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는 혹은 우리나라 그 아주머니들도 주방에
해외에서 정말 내가 서민으로서 근접하기 힘들었던 그런 가격대로 다 이제 먹고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회장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멋진 회사를 만들었고 또 얼마나 또 이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제품으로 계속 런칭이 되어 오고 있는데 우리는 평생 이 애터미를 알기 전에는 내 주머니에 나가서 물건 사오는 것을 평생 할 뻔한 거예요.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 위에 대표의 안주머니 뒷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일 이제 그만하고 우리끼리 현명한 우리 소비자들끼리 이유 있는 쿠데타 하자. 이 개념으로 우리끼리 수당 나눠. 왜 법으로 35% 준다며. 그런 개념으로 이 애터미는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요즘은 소비와 재테크의 합성어인 소테크라는 개념이 또 이제 많이 일컬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많이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제품이 많아졌지만 홈페이지에 내 회원번호 아이디로 까고 들어가서 보면은 약 600가지 정도의 제품이 있는 애터미 전용몰에 예전에는 카다라고 딱 어떤 어머니한테 주고 어머니 저 애터미 하는 사람인데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연락이 안 와요 왜? 뭐야 야채도 없네 고기도 없네 과일도 없네 생선도 뭐 고등어밖에 없네 휙 던져버리기 십상이었는데 이제는 약 3년 전에 아자몰이라는 녀석이 척 같이 또 이제 붙어버린 거예요. 아자몰에는 웬만한 없는 제품이 없을 정도로 돼지고기 소고기 뭐 감자 고구마 깻잎 상추 양파까지도 다 이제 친환경 유기농 제품으로 있는 제품이 같이 콜라보가 됐다 보니까 이제는 마트 체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거 다단계가 아니네 그냥 어차피 내가 썼던 슈퍼마켓에서 사도 돈이 되네라는 그런 개념을 많이 알게 된 거죠. 일례로 애터미 아자몰에는 팔고 있는 6만 9천 원짜리 인덕션이 뭐 지마켓 11번가 뭐 네이버 최저가 봤더니 28만 원짜리 26만 8천 원짜리를 6만 9천 원에 팔고 있고 5,500 포인트까지 실제로 주고 있다라는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만 아실 건가요? 그죠? 근데 이제 아예 뭔가 안 좋겠지가 아니라 똑같은 건데 거품이 붙었느냐? 거품 없이 또 최소한의 합리적인 가격을 했느냐 그런 제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이제 8만 9천 원에 팔고 있는 또 에어프라이기도 42만 7천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는 요 애터미, 아자몰 이런 개념을 없이 살고 왔었다면은 우리는 최저가라고 하니까 믿고 샀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제품은 이제 먼저 아자몰에 있는지. 영순위로 한번 쭉 서치해보는 그런 이제 습관을 갖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좋다. 제품 쓰는 것만으로도 지금처럼 돈 버는 건 고사하고 제품 쓰는 것만으로도 내 주머니가 빵빵해지겠네? 라는 것도 얼마나 좋은 호재거리입니까? 근데 제가 지금부터 또 짧고 굵게 말씀드릴 이제 돈 버는 이야기로 잠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터미 사업해야지라고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소비자로 시작하다가 나도 모르게 제품에 매료가 돼서 또 어느 이제 그 단계가 됐더니 띵동하고 72,640원이라는 수당 한번 받은 게 이게 또 저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 그때는 몰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장 돈 벌고 싶고 돈이 중하고 성공 때문에 오신 분은 외람되지만 다시 쭉 가서 1번으로 다시 요리땅을 하셔야지만 이게 성공으로 이어지고 또 폭삭 망하지 않는 내 라인이 망하지 않는 그런 이제 도돌이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플랜이라는 부분은 저희는 아무리 인맥이 많던 적던 두 줄로 이상은 만들 수가 없는 두 줄 바이너리 마케팅을 또 채택을 하고 있고요. 가입비 진입비가 없대요. 슈퍼마켓인데 당연히 가입비 진입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당연한 거죠. 오히려 다른 마트, 다른 다단계들은 가입비 진입비가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 거고, 아니 그래도 돈 벌러 왔는데 포장 마찰에도 포장 값이 들고 마찰 값이 드는데 어떻게 또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진입비 가입비가 없습니까? 저 몇 백 긁을 수 있습니다. 까짓 거 뭐 긁을 수 있다 쳐요. 근데 사람 반 죽이는 건 뭐냐면 필요도 없는데 매월 매월 사야 되는 월간 유지비라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 뭔가 마감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자꾸 하다가 그만두고 돈이 안 돼서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우리 박한근 회장님은 예전에 네트워크 경험이 풍성하게 있다 보니까 요 녀석만 없으면 좋을 텐데, 요런 녀석만 있으면 더 잘 될 텐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무한 누적이라는 부분은 이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연구 누적으로 내가 수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더라. 요 부분은요, 어렵지는 않지만 한 방에 이해가 안 되므로 여러분들 모시고 오신 혹은 여러분들 스폰서님들께 꼭 반복적으로 좀 이제 교육을 관심을 좀 보여주셔서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글로벌 원 마케팅이라는 부분은 나로부터 시작됐는데 한국에서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내 아래로 계속 어떠한 나라가 내 아래로 계속 이제 붙어서 레이어드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다단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회사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라고는 해도 그 글로벌이 오픈될 때마다 회원 가입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가 만약에 글로벌이 10개 나라가 나갔다면 내 아이디는 10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뭐 이론적으로나 가능할지 몰라도 물리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중국어 잘하세요? 일본어 잘하세요? 저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언어의 장벽에 부딪혔는데, 우리 애터미는 이렇게 무한 단계로 내 아래로 계속 나라도 붙고 소비자도 붙고 그네들이 썼던 포인트도 줄줄이 사탕으로 나한테 다 100% 이제 이전이 된다, 공유가 된다, 그런 개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PV라는 거는 이제 OK 캐시백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거 사면은 이런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카탈로그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가격 옆에 포인트라는 개념으로 저희는 그 기준법으로 수당을 여러분들한테 드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30회사 매출 100%를 봤을 때 35%를 이렇게 우리는 균등하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소비자와 회사가 약속을 한 겁니다. 열심히 후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썼던 거, 먹었던 거, 발랐던 거, 입었던 거 열심히 자랑하세요. 후원하세요. 그러면 드릴게요. 후원수당. 그러면서 소비자가 많아지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위 직급, 승급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너스 개념으로 드릴게요. 직급수당. 그죠? 그리고 직급수당 받으면서 승급식 때 일회성이지만 축하합니다 하면서 부상, 현금, 여행권 등등등을 받는 프로모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태까지는 내가 관심 없었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애터미가 조금 보여. 그럼 길거리 가다가 2층 이상의 파란색 간판으로 애터미, 대표적으로 분당 탑센터가 그렇죠. 그런 센터에게만 따로 뭐 일종의 운영비 개념으로 주는 매출 포인트의 일정 수준을 본사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부분도 저는 너무나도 착한 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의 기준법으로 이제 수당을 이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 소비자 나이대가 계속 커질수록, 처음에는 소비자가 빨랑빨랑 몇 명 없겠죠. 그러다가 나도 구력이 좀 붙고 또 써본 감동 제품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또 말하는 데 또 말에 힘도 생기고 하면서 이 매출이 점점 급수별로 이제 커지면서 받아주는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포인트 대비 금액을 이제 표로 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월급쟁이 시절처럼 한 달 열심히 출퇴근해서 월급 받고 또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는 그런 이제 직장인의 비애가 아니라 지금 소비자가 계속 커지면서 그의 포인트를 같이 내가 공유받으면서 받은 수당을 일주일 동안 계속 머금어 준대요. 매일매일 주면 좋으련만 주는 은행도 바쁘고 받아오는 나도 바쁘니까 일주일 동안에 받았었던 거를 카운팅을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주급으로 이제 준다라고 하니까, 요번 11월 달이 화요일이 몇 번이 있나요? 5번이 있어요. 그래서 11월 달은 행복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화요일에는 아무튼 주급으로 들어오는구나. 이제 수당이 많든 적든 화요일날 저희는 후원 수당을 받는 날로 주급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당 받는 이제 발생 과정은 의외로 어떻게 보면은 다른 회사보다 심플해요. 아까처럼 두 줄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두 줄 아래에서 친구야 너 이거 먹어봐. 나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 너 변비 때문에 고생했잖아. 유산균 먹어봐봐. 진짜 뻥 뚫려. 너 계단 올라갈 때마다 다리 아프다고 했었지? 허리 아프다고 했었지? 이 제품 한번 먹어봐봐. 과장 광고는 아니지만 내가 먹은 거에 대해서 계속 같이 열렬하게 제품 자랑을 했더니 그 친구들도 효과 보고 하면서 그래 한번 너 믿고 한번 써볼게. 내가 다른 거는 효과 못 봤지만 좋다라고 하니까 먹어볼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제품의 감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광고만 한다면 그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내가 30만 포인트, 30리터짜리 빈컵을 회원 가입하는 날 받아 쥐어 들었다면 뭐 쓰고 뭐 먹을 때마다 30리터짜리가 찰랑찰랑 다 찼어요. 근데 31리터부터는 1리터가 아래로 줄줄줄줄 새니까 아깝잖아. 그러니까 왼쪽으로 빈컵, 오른쪽으로 빈컵, 또 회원 가입해서 그 컵에 같이 이제 키워주는, 채워주는 그런 개념으로 팀워크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한 이제 누적 개념은 내가 먹고 쓰고 바를 때마다 회사와 내가 약속했었던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되는 순간까지 없애지 않고 기다려주겠대요. 11월 11일 목요일 날 좌우 13만 대 10, 그 다음 날 10만 대 10만, 아직 합산으로 30대 30이 안 됐고 어저께 날짜로 10만 대 11만이 올라와서 최종 33만 대 31만이 되면 나에게 돈을 주는데 그 다음 주 이제 차주 화요일 날 입금을 해 주는데 재밌는 거는 돈 줄 테니까 포인트 30 됐던 거 제로 리셋 시킨다. 그거는 너 이해하지?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도 또 이해를 하고 계속 또 알려 주시기를 바라. 돈하고 포인트하고 맞바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나의 소비자 나이대 커졌습니다. 이제 꿈에 이제 월천댁이 여기서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명 없는 내가 이제 소비자 정도의 이제 30 되면은 한 64,000원. 이것을 매일 받는다라고 가정한 표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봤었을 때 저희는 그 보령약국처럼 일요일은 쉽니다. 그래서 26일 동안 내가 64,000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167만원 돈의 후원수당을, 저는 아직 직급수당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70대 70, 150대 150, 본사와 우리와 약속했었던 마지노선을 계속 차올려지는 그런 게이지가 차면은 요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마케팅 플랜, 보상 플랜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직급, 이제 아까 제가 보너스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비자를 열심히 양성 육성하면은 내가 한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직급으로 보면은 크게 저희는 7학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학년은 세일즈 마스터, 판매사, 팀장, 국장, 본부장, 총장, 단장, 총단장, 그렇게 7학년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장 저 꼭대기에 있는 7학년까지 보려고 하면은 가랭이도 찢어지고 좀 너무 벅찰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세일즈 마스터만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한번 팀워크로 도전을 해보고 그걸 열심히 또 탄탄하게 굴려보다 보면 눈덩이가 커지는 시스템으로 저 큰 직급까지는 이제 그닥 솔직히 어렵죠. 이제 그렇게 쉽다면은 뭐 그 신발에 흙 묻히고 사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어렵지만 애터미 밖에서 일하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구조보다는 너무나도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팀워크 구조로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넘어갔네. 그래서 이제 아까, 판매사 정도, 첫 직급 판매사만 가면은 성공의 한 80%, 90%까지는 다 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앞으로 갈 단계는 7학년까지 남았는데 지금 1단계 됐다고 성공의 80% 90%가 됐다고요? 그 하나의 삼각편대 조각만 모으면은 조각을 승수의 법칙으로 돌리는 또 우리 애터미만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것도 꼭 또 스폰서님들 통해서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그 볼륨과 볼륨에 의해서 도전할 수 있는 또 거기에 응하는 금액을 내가 또 이제 보름에 100만 원, 보름에 100만 원. 어유. 그럼 한 달에 최소 200만 원 정도는 내가 벌어 갈 수 있겠네라는 부분도 또 이제 계산법을 한번 꼼꼼하게 한번 따져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단계조차도 너무 힘들대. 아는 사람 다 안 돼. 13년 됐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영자 엄마도 무슨 풍토병도 아닌데 우리 애터미는 우리 동네 다 한 바퀴 돌았대. 그런 개념으로 다 난 해봤어, 써봤어, 먹어봤어 했는데도 우리가 나는 너무 이제 후발주자인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직급조차도 나는 게 힘들지. 그래서 회사가 반단계 정도 또 낮춰줘서 쌤이라는 개념으로 또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반단계니까 올라가기도 편하지만 금액은 아까 한 달에 200이지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로 조금 덜 벌지만 상대적으로 쉽게끔 그렇게 이제 그 포지셔닝을 낮춰놨다라는 부분을 조금 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승급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각 이제 7학년이니까 이제 7번을 다 받겠죠. 첫 번째 직급 갈 때는 요거 드리고요. 두 번째 갈 때는 요거 드리고요. 하는 게 첫 번째 세일즈 마스터 갈 때에는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건강 챙기시고 피부 미용 챙기시라고 또 이렇게 해모임과 스킨케어를 선물로 드리고요. 또 두 번째 직급 판매사 이제 팀장을 가게 되면은 팀장 가면은 또 얼만큼 더 팔아야 돼요? 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직급을 미스코리아 왕관 물려주듯이 좌둘 우둘로 나의 전 직급을 양성 육성 물려주기만 하면은 최소 좌둘 우둘의 내 직급을 열심히 또 그들도 돈 되게끔 같이 도와주면은 내가 또 한 단계 위에 올라오는 팀장이 모든 일곱 개 직급까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위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둘둘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팀장이 됐어요. 이제부터는 현금 포상 100만 원 또 이제 그 지원 받게 되고요. 또 이제 그런 둘둘 양성 육성 개념으로 국장 때부터는 이제 그 해외 여행 3박 4일 여행권 또 200만 원. 이제 제가 지금 요번에 달성되어서 있었던 이제 본부장이 되면은 이제 현금 1000만 원과 해외 여행 또 3박 4일 여행권 4매를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는 돈으로 또 받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곧 이제 도전하게 될 로얄 마스터 를 보게 되면은 제가 지금 스타 마스터니까 스타를 총 최소 좌우 둘둘 하게 되면은 또 여러 저는 뭐 다른 거 다 좋아요. 하지만 저는 빨리 받고 싶은 게 로얄 마스터가 되고 유지가 되면은 이런 법인 카드 로얄 마스터 활동비가 나온대요. 안 쓰면 다시 회사가 호로록 가져간대. 그래서 이 200만 원을 정말 파트너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싶고 또 이제 품위 유지도 좀 해야 되고 또 같이 또 기름도 좀 넣어주고 그런 개념으로 빨리 저 후원 활동비를 받고 싶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분당 탑센터의 주인 이신 그 노정구 윤은주 단장님 크라운 마스터님께서 그 몇 년 전에 요 승급하시면서 3억의 현금 포상을 받게 됐고 또 해외 여행 또 그 승용차 대형 승용차 지급 또 후원 활동비 유지 시 월 500만 원으로 또 그때 저희가 또 맛있는 것도 한번 또 사 주신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는 우리 또 이제 지금 현재 단장님이 또 한 직급 점프 해서 최종 직급인 임페리얼 마스터로 이제 승급을 하시게 되면 현금 10억 원을 또 이제 지게차에 퍼드리는 그런 또 이벤트도 꼭 여러분들도 함께 축하의 무대로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요번 11월 18일 다음 주죠. 다음 주 석세스 아카데미에 그 13호의 영광의 주인공을 여러분들이 꼭 같이 또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제 가슴에 지금 달려있는 요 핀도 이제 억대 연봉자 이상들 또 혹은 오토 판매사님들께서 받을 수 있는 또 영광의 핀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교육 수당은 또 요 교육을 목적으로 이곳에 와서 물건 사러 와야지가 아니라 지금처럼 한 시간 두 시간 앉아서 애터미를 알아볼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진행되는 곳에 드리는 센터다. 근데 이제 성공은 하고는 싶은데 내가 지금 분당에만 오면 성공할 수 있느냐? 조금 더
요 견문을 좀 넓혀보자 라는 개념으로 더 큰 무대로 여러분들 스폰서님들이 계속 또 자리를 안내할 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 11월 18일 꼭 기억해 주시고 다 가실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자리가 있어야 될 텐데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에서도 똑같이 이제 아까 24개국 오픈된 그런 나라에서도 이제 석세스 아카데미를 이렇게 큰 세미나에서 또 같이 또 진행을 그 코로나가 풀렸다라고 진행을 또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물어봤었었던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도를 여쭤봤는데 아직 뭐 정말 수박 겉핥기라고 하면 겉핥기일 수도 있겠지만 회사는 안 망하겠네. 제품은 아직 많이 안 써봤지만 써보고 싶네. 그리고 수당 뭐 많든 적든 6만 원이라도 한번 빨리 받아봐야 되겠네. 그런 마음 좀 드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정말 저희처럼 꾸준함 속에 절대 존버 정신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3년 뒤, 5년 뒤에 저희처럼 억대 연봉자, 이제 돈 버는 거는 다 문제 없어 라는 그런 정말 성공의 자리에 함께 하는 그날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